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인 미디어 시대죠. 그렇죠. 네,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간의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혼자서 집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들은 정말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들이 너무 잘 구축이 돼서 이제는 원맨 밴드 혼자서 편곡하고 다 할 수 있죠. 노래하고 뭐 믹스하고 혼자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예전부터 잘 되어 왔는데 요새는 이제 심지어 실시간 라이브까지 혼자서 그렇죠. 끝낼 수 있는 그런 1인 미디어와 1인 라이브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서포트들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진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악기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이번에 트리오 플러스라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옴으로써 그렇죠. 1인 미디어의 이제 현장화를 더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명엄 씨 이거 처음 보시는 거지만 이거 벌써 기타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은총 씨랑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한번 했는데 이거를 그때는 이제 좀 일렉 사운드 위주로 해서 뭐 루프 쌓고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버스킹 상황을 위주로 해서 어탐에서 한 번 더 다뤄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리오 플러스 어탐 버전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오 플러스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타 편 트리오 플러스를 네. 보고 이쪽 활용 편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트리오 플러스가 기타에 두 화로 나눠 갖고 나가요. 기본에 기본 설명 그리고 활용 예제 편인데 이번에 그 활용 편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버스킹 상황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여기 2 채널짜리 어쿠스틱 앰프를 그렇죠. 놨거든요. 레이니 어쿠스틱 앰프인데 여기다가 이 트리오 플러스를 기타에다가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다 마이크를 하나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스탠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 채널짜리 앰프 하나에 기타를 치는 사람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지금 딱 세팅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트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트리오 플러스의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루퍼와 시퀀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밴드에서 뭐 장르와 스타일에 따라서 반주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그 예전 플러스가 아닌 트리오 때 이미 있었던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루퍼를 합치면서 이번에 기능이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버스킹 하시는 분들에게 장난 아닌데? 기능인 게 네. 보통 우리가 여기 파트에다가 뭐 반주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밴드를 이렇게 꾹 밟으면은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건 가능한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A 벌스, B 벌스, 코러스, D 브릿지다. 이 아우트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A 벌스 뭐 두 번, B 벌스 그렇죠, 한 번, 그렇죠. C 벌스 한 번, 그다음에 다시 A 벌스 A 갔다가 뭐 코다 갔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A 몇 번, B 몇 번, C 갔다가 다시 A 몇 번, D 브릿지 갔다 뭐 C 코러스 갔다가 아우트로 갔다 이거를 와. 순서대로 횟수를 다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럼 끝날 때도 뜸 따뜨기 뜨그 따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팡 하면서 엔딩을 뭔가 쳐줍니다. 엔딩을 네. 해주는 그런 엄청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시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쿠스틱 버스킹을 한 단계 진일보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곡을 그냥 뭐 연주를 하면서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 트리오 플러스를 통해서 실제로 녹음을 하고 이게 밴드 셋으로 쌓여가는 과정을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진짜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쿠스틱 기타도 처음에 이제 코드를 읽힐 때 베이스 위주로 연주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잘 읽히고요. 그리고 뭐 한마디의 코드가 뭐 꼭 두 개 뭐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중간에 이제 훑고 넘어가면은 물론 정확도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거의 다 읽긴 읽어요. 간단하게 쳐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밴드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눌러주면 발발발발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녹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서 바로 베이스를 녹음을 시작하면 얘가 바로 딱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녹음을 받습니다. 해볼게요. 쳐도 되나요? 그렇죠. 베이스만 먼저. 네.
알트 타임이 있는데 이게 오 이제 베이스 라인 저기 혼자 막 만드는 거 봐. 어허. 이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박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를 어. 잡아줄 수도 있고 이 얼타임 한번 누르면 더블링. 그 자직. 그 더블링 해주고요. 이렇게 요 패턴이 지금 익숙한 여기 템포를 템포. 오이 좋다. 좋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막 장르 바꿔볼게요. 뭐 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힙합. 재밌네. 네, 컨트리 가볼게요. 재밌어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뭐 메탈이다. 어쿠스틱 메탈이라 없겠지만. 아! 어우, 난리 났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어쿠스틱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어, 장난 아니네. 네. 일단 팝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갈까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루프 한번 녹음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발발발발발발 움직이기 시작하죠. 치면 바로 녹음 시작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이때 이렇게 누르면 주황색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녹음을 받으면 그게 무한대로 쌓인다는 얘기예요. 아~ 주황색인 경우에는 녹색이 되면은 그냥 위에다 얹기만 하는 거고요. 자, 바로 녹음해볼게요. 됩니다. 네, 녹색인 경우에는 아. 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A 파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B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B 파트. 2번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2번. 네, 여기 드럼 패턴도 바꿔볼까요? 오우 재밌네요. 자 기억하고 계시죠? 네. 바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A가 거의 약간 사비 진행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그렇죠, 진행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퀀서를 통해서 이렇게 꾹꾹 발발발발 거리게 눌러주면은 우리가 1 한번 2 2번 1 이렇게 했어요. 응.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시퀀서를 딱 눌러주면 1 2 1 하고 반짝거렸죠. 어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다음 이제 밴드를 딱 눌러주면 그때부터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냥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1에다가 또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깜빡깜빡 거리잖아. 이건 이제 예비박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제 둘, 셋, 넷. 이제 명음식 여기다 딴 거 치시면 되죠 이제. 아~ 네. 그죠?
이렇게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바로 넘어가기로 했죠. 바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래를 간단하게 요새 네, 뭐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뭐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저 네. 너무 즉흥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즉흥이죠. 네. 당황스러운데. 일단 해봅시다. 저는 그냥 대충 불러볼게요. 네, 네. 네.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코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이상한 네. 라인을 부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미세먼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오지 마세요. 네,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즉흥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해보니까 땀납니다, 저. 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너무 당황스럽네. 네. 미세. 네. 아, 근데 재밌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연습을 좀 해놓으면 네. 좀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그냥 그런 그냥 뭐 준비하신 곡들을 이 템포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짜갖고 바로 하시면은 짝이 나름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이쁘게 나올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오늘 저희는 뭐 거지 같은 미세먼지 좀 너무 막 했는데 네, 너무 막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관객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연습이 조금 더 있으면 루프 스테이션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루프 스테이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단지 1, 2, 1로 돌아오는 거 말고 우리가 되게 루프를 짧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쵸. 짧게 짠 거를 가지고 뭐 A 네 번, B 두 번, C 두 번, A 두 번, B 한 번, 뭐 C 네 번 이런 식으로 무한대인데? 개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무한대예요. 이 더블 오버 더빙도 무한대입니다. 우와. 오버더빙 무한되고 아까 그 리드랑 언드 된다는 것도 되게 강력한 기능이잖아요. 우와. 녹음하다 잘못했네 이번 테이크는 지우자 이거 가능하고요. 네. 그런 이야, 식으로 시퀀스, 네. 진짜 시퀀서네. 정말 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쿠스틱 공연에서는 팝이나 뭐 컨츄리 포크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또 재밌는 그런 일렉 기타로 쌓는 영상은 우리 리듬도 많고 네. 재밌네요. 기탐에서 또 미리 보시면은. 트리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완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뭐 미세먼지 같은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마시고 정상적인 노래로 잘 연습하셔갖고 버스킹 하시면은 네. 혼자서 무슨 얘가 뭐 밥을 먹어 뭐 술을 사달라 그래 뭐 얼마 돈도 안 들고 1인 미디어 얼마 줬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얘가 뭐 리듬이 뭐 드럼을 틀리기를 해 베이스를 뭐 딴 코드를 찍기를 해 다 내 잘못이지. 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가끔씩 잘못한다면 뭐 무슨 뭐 배터리가 나간다든가 나 뭐 이런 뭐 문제밖에 없을 텐데 거의 대부분 한 99% 다 내 잘못이네요. 재밌네요.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은 정가 49만 9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20% 적용돼서 39만 9천 원. 네. 40만 원. 이거 뭐 잘 먹는 애들이면 좀 몇 번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 먹이면 40만 원 금방이요. 그렇습니다. 애들 쓰지 말고. 네, 애들 쓰지 말고. 네, 40만 원. 네, 여기다 딱 투자하시면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유지비가. 네. 좋네요. 1인 미디어는 뭐 이런 게 장점이죠.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힘들 땐 모두가 내 책임. 네. 네. 안 싸워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들 때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지는 거고. 네. 네, 명호씨부터 바로 뭐 점수는 우리 기탐에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어쿠스틱 활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쿠스틱적인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의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미세먼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주 얘기 드릴게요. 트리오 플러스가 있다면 자신 있게 나가세요. 버스킹용으로 정말 좋네요. 네, 즐거운 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트리오 플러스 오늘 이렇게 디지틱 제품 어쿠스틱 활용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